성경의 시간과 공간, 선악과의 비밀 2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살고 있었던 세상과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법은 단순히 정상적인 상태를 가리켰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색의 개념은 없어지게 되고 그 세상의 색깔을 단지 자연의 색깔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색을 다른 색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름을 정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죄짓기 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법은 세상과 구분될 수 없는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고받았던 대화와 그들이 거닐었던 동산과 숲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모든 동식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법과 완전한 조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 아래 살지 않고 법 안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인간과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과 구별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통치하는 외부적인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를 인간을 제어하는 외부적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법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는 세상의 색과 법의 색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있었으나 세상이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색만 있었던 에덴의 다른 색이 나타났으며 그래서 색깔의 대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 말했듯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만 있었을 때에는 선을 선으로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은 자연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선을 선하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이 나타나므로 선이 선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선과 악이 대조되면서 자연적인 것들과 이질적인 것들의 대립이 인간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마음으로 지었고 죄는 인간의 마음에 이질적인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과 악은 외부적인 요소로만 구별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한 요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과 악을 대등한 상태로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는 단지 선을 선으로서 깨닫게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중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한 것이었지 단지 부분적으로만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100%였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번에 한 신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완전한 불순종이었고 이 불순종은 그들 안에 있는 선을 선으로서 보게 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선을 선으로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선의 개념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선한 본성이 악한 본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 짓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선이 악으로 대치되는 것을 느끼면서 선과 악이 다른 점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지만 그들이 선과 악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뱀이 그들을 꾀인 말처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에 대하여 독립적인 제3자적 세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자신 밖에서 제3자적 견해로 선과 악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오직 한 곳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도 선과 악을 모두 깨닫고 알 수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선과 선이 아닌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 선택권은 공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 악에 빠졌을 때에는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악 안에서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선은 선을 강요하지 않지만 악은 악을 강요하고 의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악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악은 절대로 우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으면 죄를 죄로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선만 있는 곳에서는 선을 선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 반대로 오직 악만 있는 곳에는 악을 악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선과 악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비정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이 같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공존할 수 있게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가 단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한 세계가 죄로 인하여 불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100% 완전하였던 것이 단지 80% 완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나 우리가 선과 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먼저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으면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끊어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겠다고 선택하여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하였기 때문도 아니고 죄가 우리를 선과 악에 대하여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악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각 부분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구조와 목적과 생활 방식을 갖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의 한 법칙 아래 존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이질적인 것이 우주에 같이 있을 수 없으며 선과 악이 우주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선과 악이 진화론적으로 발생되고 변한다고 믿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이시고 선한 분이시라면 선하지 않은 것들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라면 완전하지 않은 것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귀신과 악인과 영원한 지옥과 선과 악이 영원토록 공존하도록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신 신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는 상태가 인간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서보다 법이 없는 상태에서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상이 바로 사탄이 증명하고자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를 얻었고 그래서 더 이상 정죄받지도 않으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제어할 규칙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인간은 더 높은 사상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상을 기독교 안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효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선과 악 사이에 중립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연옥의 이론을 만든 것입니다. 연옥은 겉으로는 하늘이나 지옥에 가기에 불충분한 사람이 머무는 곳을 단순히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선과 악이 중간 지점을 만들므로 하나님의 법과 아닌 곳에 중립적인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속임수를 인간의 마음에 심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이 선도 악도 아닌 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는 것들도 우주의 한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이론들은 우주가 지금껏 하나님의 사상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고 있었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는 사상이며 또한 우주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고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번창되고 변화된다는 진화론적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지 지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법이 지구에만 있는 법이라면 사탄은 하늘에서 정죄받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하늘의 법과 지구의 법이 달랐다면 이 싸움이 하늘에서 지구로 옮겨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온 우주에 다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탄은 지구로 쫓겨났어도 그의 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을 피하심으로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켰다는 이론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정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온 우주의 법을 피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법을 폐하시는 것만이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나타내고자 하는 선악의 싸움의 쟁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도 틀릴 수 있으며 완전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도 불완전하였다고 주장하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 선악과의 비밀이었습니다.